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뭐 해외 시장이든 이제 국내 시장이든 좀 안정화되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급락은 없고 약간의 상승은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뭐 아직 농산물 다 하방은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정상대로라면 이제 하락을 해야 정상이겠지만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천연가스는 좀 많이 상승했어요. 원유는 뭐 약간의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격은 아직 많이 높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슈가 된 게 에너지와 그중에 또 하나 농산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농산물 옵션을 먼저 하기 전에 농산물 선물 또 축산물 선물, 농산물과 축산물을 지금 하나의 바운더리 속에서 이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차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또 선물을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오늘 농산물과 축산물 선물에 대해서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벌써 37강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전략. 오늘은 해외 선물 위주로 나갑니다. 그중에서 어떤 거요? 농산물과 축산물.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농산물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것도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서두에 하는 말 있습니다. 이 방송을 우연히 처음 들으신 분들, 대체 해외 선물이 뭐지? 해외 옵션이 뭐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본 강의를 오늘이 37강이라고 했습니다. 37강까지 들으십시오. 특히 1강과 4강을 반복 시청하십시오. 요 방송은 주로 옵션 매도에 관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선물 위주지만은 1강, 4강 반복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 어디서 하느냐? 자, 하단에 나오죠. 문자 샵 377이 치고 신대가를 치고 들어오면 채널을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안내 드려요. 소통방을. 그럼 거기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자, 지금 비록 이번 주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대부분의 종목을 지금 목표치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올해는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요 해외 선물 옵션에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 수단 중에서 주식이 메인이 맞아요. 하지만 주식이 어려울 때 해외 선물 옵션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효자 노릇할 겁니다. 자, 항상 서두에서 하는 말입니다. 옵션 매수가 뭐고 옵션 매도가 뭐고. 자, 콜옵션 용어만 정리할게요. 잠깐.
혹시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늘 제 방송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여기서 차이점이 뭘까요? 주식하고. 주식은 오직 매수. 하나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현재 6만 9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 개인들은 사야만 6만 9천 원에서 매수만 해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만 하는데 이게 7만 원, 7만 천 원 가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콜옵션 매수가 있고 풋옵션 매수가 있고 콜옵션 매도가 있고 풋옵션 매도가 있고 진입 방법이 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략이 다양해요. 주식에 비해서 주식은 오직 매수라는 한 가지 뿐이잖아요. 근데 옵션은 네 가지가 있어서 연구만 잘하면 공부만 잘하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자 주식은 시장이 좋아야만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옵션은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그러면서 오늘 농산물 시장입니다.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농산물. 그러면 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 또 축산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종목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먼저 요 농산물, 축산물 종류입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종목이 다릅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거 요 세 가지입니다. 옥수수, 콘, 밀, 휘트, 그다음에 대두, 소이빈, 우리 콩입니다. 콩, 콩. 요 옥수수와 밀과 대두가 가장 기본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다음에 요 대두에서 파생된 거. 대두유하고 대두박. 이게 대두유는 뭐냐면 소이빈 오일 그랬죠. 콩기름이 콩기름. 대두박은 찌꺼기,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주로 사료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대두가 좀 쓸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옥수수에서도 옥수수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선물로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대두는 옥수수 대두 기름을 콩기름을 판매하는데 요 옥수수는 그냥 뭐 선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에서 비우구하고 생우입니다. 뒷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요 비우구 피더 캐틀 생우 라이브 캐틀 그럽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거 말고도 증권사에 따라서 자, 커피, 코코아, 지금 코코아 많이, 커피도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코아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모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냉동 오렌지, 그 다음에 현미, 면화, 다양합니다. 설탕. 이런 농산물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내 증권사 환경에 따라서 어떤 증권사는 옥수수, 밀 하나만 있는 데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증권사는 요 세 개만 있고 이 중에서 옵션이 가능한 것은 요 세 개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통틀어서 옥수수와 밀과 대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옥수수, 밀, 대두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물 강의라고 했습니다. 옵션 강의라기보다는 그래서 가능한 요 세 요
6개의 차트를 한번 한꺼번에 다 살펴볼 겁니다. 선물 중심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농산물 시장에 축산물도 포함입니다. 근데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 날씨, 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 이제 덧붙인다면 뭐냐, 환율입니다, 환율. 즉,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 가치가 오르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기도 해요. 자, 날씨.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날씨 예측이 가능할까? 날씨 예측. 자, 요즘에 뭐 우리 기상청 또 뭐 슈퍼 컴퓨터로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날씨 예측이 가능해요? 이번에도 지금 미국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3월 말, 4월 초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꽃샘추위가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나라 일기예보 오늘 밤에 지금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몹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런 예보는 어느 정도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요. 미국도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상당히 추울 것이다 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기상예보가 중요하냐? 3월 말, 4월 초에, 자, 늦으면 4월 말이겠죠? 어떤 작업이 일어납니까? 미국에서 파종을 해야 됩니다. 옥수수나 옥수수 파종입니다. 밀은 이제 겨울밀 있고 봄밀 따로 있는데, 저 옥수수하고 대두, 주로 봄에 파종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버린다. 그럼 파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파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날씨는 낫습니다. 그나마 날씨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상청 상황에 따라서 예측 가능해요. 그래서 아, 날씨가 지금 3월 말에 춥겠다. 그러면 농산물이 오르지 않을까? 좀 상승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게 이제 재고입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밀, 미국산 대두입니다. 러시아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산이 아니라 브라질산이 아니라 주로 미국산입니다. 다. 미국산 밀, 미국산 옥수수, 미국산 대두입니다. 다 결국은 뭐 연동돼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미국 농무부에서 재고 발표를 합니다. 약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자, 우리 원유도 마찬가지죠. 원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상치, 재고가 얼마 남았다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측치가 나옵니다. 실제 재고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떤 연구를 합니까? 대체 이번 주에 원유 재고가 얼마나 될지 거기에 따라서 선물을, 주로 선물이니까 선물을 사고 팔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원유 재고가 좀 적겠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매수에 배팅을 하는 것이고, 이번 주에 원유 재고가 많겠다. 그러면 원유 하락을 생각하고 하락에 매도에 배팅하는 것이고. 그런데 재고는 상승 많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 결과치가 재고가 낮다. 그러면 가격은 또 급등할 수도 있고. 재고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고 파악이. 예측하는 것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자, 원유 재고, 원유를 예를 들겠습니다. 원유 재고가 지금 상당히 많았어. 그런데 가격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예상치니까 하락해야 맞잖아요.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실제로도 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를 때가 있어요. 어? 이상하다.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왜 오르지? 또 단서는 붙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선물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예상치 나오잖아요. 그 예상치가 들어맞을 때도 있고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상치가 들어맞았다고 해서 가격이 그럼 그 예상대로 움직이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런데 이제 농산물은 좀 특이한 게 또 재고에 영향, 이게 재고의 영향은 많이 받습니다. 자, 원유는 천연가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고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둔감해요. 그런데 농산물은 한 달에 한 번씩 재고 발표하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만약에 특히 옥수수 같은 것은 가격이 쌉니다. 선물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날씨 때문이든 어떤 무슨 요인에 의해서 재고가 상당히 줄었다. 그러면 상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누구든지 예측할 거 아닙니까? 그 예측보다 재고가 너무 많다. 그러면 하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유나 에너지에 비해서 이 재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상한가, 하한가까지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고가 상당히 예측도 어렵지만은 요 재고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 파악도 농산물에서는 좀 어려워요. 또 하나. 자, 이번에 이제 전쟁입니다. 투자자는 전쟁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건 참 복합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농산물이 뭡니까? 밀입니다. 밀. 러시아도 많이 생산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세계 3인 정도 될 겁니다. 밀 생산이. 그런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이 나면 어디가 막힙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먼저 장악하려고 했던 게 어디예요? 항구 쪽입니다. 수출을 못합니다. 당연히 러시아도 수출이 힘들게 지금 제재 때문에 경제 제재 때문에 수출이 좀 제약받을 수 있고 일단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못해요. 그럼 농산물 가격은 상승한다라고밖에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어떤 우려냐. 만약에 하나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난주에 러시아가 어디를 장악했습니까? 원전, 우크라이나 원전을 장악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포를 쐈으면 혹시라도 옛날 체르노빌, 전 이제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체르노빌 사태 들어보셨죠?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런 방사능 유출이 생기면 우크라이나 전역에 영향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밀을 누가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밀이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또 견해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밀이 아니라 어디 밀? 미국 밀입니다. 근데 아마 폭락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방사능이 유출돼서 우크라이나 밀이 못 먹게 됐다. 그러면 어디 밀? 전부 다 미국 밀로 밀려요. 미국 밀은 더 상한가일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예측도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예전 1991년 정도 9.11 사태. 9.11 때 자,
뉴욕 쌍둥이 빌딩이 내려앉았잖아요. 그럴 때 원유 가격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아 그래도 중동 쪽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작업이니까 일이니까 원유 가격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원유 가격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비행기로 폭파시켰기 때문에 건물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테러를 저지르니까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은 원유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많은 비행기들이 자 어느 정도 줄여버리면 원유 수요가 엄청 줄어들어서 원유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거의 전쟁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전쟁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어요. 날씨도 예측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근데 꼭 날씨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재고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 특히 농산물은 재고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원유에 비해서. 그다음에 전쟁, 지금과 같은 전쟁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상승은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오늘 한 가지 더 없습니다만은 이제 네 번째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미국 달러가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농산물, 원자재 가격,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뭐 농산물 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럼 농산물 떨어져야 돼. 그런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날씨까지 겹쳐서. 나중에 차트를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려오려고 막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트가 못 내려와요. 혹시 모르니까. 환율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평온한 시기 때 전쟁이 없고 날씨도 이제 평범하고 예상과 똑같아요. 그럴 때 이제 움직이는 게 재고하고 환율입니다. 이게 좀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때는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요 환율. 그리고 마침 또 날씨의 영향에서 뭐하고 연관되느냐?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 한국 비가 많이 왔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태풍이 부는 데 따라서 항구가 막히잖아요. 배가 못 뜹니다. 선적을 못 해요. 또 배를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씨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항구에서 선적을 하느냐, 선적했으면 그 수출하는 국가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도 다 날씨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농산물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자, 결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날씨, 재고, 전쟁. 또 하나, 네 번째 뭐라고요? 환율. 평온한 시기 때는 환율과 요 재고가 상당히 두 개 영향 미칩니다. 그다음에 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전쟁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날씨는 늘 영향 미쳐요. 어떤 경우냐면 파종이 시기 때는 춥다고 추우면 파종이 씨를 뿌는데 다 죽습니다. 다시 뿌려야 돼. 오래 걸려. 파종이 시기 때는 춥다고 영향을 끼치고 이제 수확의 시기입니다. 아, 그 전 단계 좀 이제
파종을 했으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이게 싹이 나야 돼. 그런데 비가 너무 안 와버려. 그럼 또 영향이 미쳐요. 또 한편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럼 이게 썩어집니다. 싹을 못 두고 또 거기에 영향 받아요. 근데 그 잠깐 그래요.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의 시기 때 수확해야 되는데 비가 그때는 이제 빕니다. 비 장마예요. 장마가 너무 많이 비가 많이 와 수확을 못 해. 그래서 수확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영향받기도 해요. 장기적으로는 날씨는 좀 단기로 끝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엄청나게 충격을 줬다.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같은 경우는 또 커피 나무에서 자라잖아요. 냉동 오렌지나 커피는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 오렌지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러면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버렸다. 예상하지 않은 날씨가 영하 기온이 나와서 냉동 오렌지 나무가 다 말라 죽었다. 그러면 그때 냉동 오렌지 가격은 몇 년간 상승입니다. 왜? 나무에서 오렌지가 나오는데 그 나무를 키우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날씨에서는 아마 그런 종목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농산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농산물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날씨? 재고? 날씨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재고, 뭐 1년 재고 이렇게. 그다음 재고? 재고는 좀 파악이 어렵다 했습니다. 전쟁?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언제 평화가 올지 몰라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럼 대체 우리는 농산물 선물을 하고 싶어요. 농산물 가격이 어디로 움직일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이게 오늘 강의 핵심입니다. 차트입니다. 차트.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기본은 무엇이다?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차트 주의자입니다. 비록 차트 뭐 세세하게 볼 줄은 몰라도 큰 그림만 제가 몇 번 강의했죠? 이평선 가지고 하는 거. 그것만 알아도 돼요. 뭐 우리 HTS 상에 보면 보조 지표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워요. 뭐 일목 균형표니 볼린저 밴드니 많이 있습니다. MACD, RSI, 스토캐스틱 그런 보조 지표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단순한 이평선 가지고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이평선이 여러 번 강했습니다. 오이평선이 22평선 뚫으면 상승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손절하면 되니까 또 오이평선이 22평선을 하향하면 하락한다 생각하고 매도 포지션 잡고요. 아니면 또 손절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큰 추세는 뭘로 잡고 MACD로 잡고 단순한 전략. 우리는 요 차트를 보고 가능한 농산물, 축산물 가격을 예측하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또 이전 강의에서 차트 보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저는 단순하게 오이평선과 22평선, 청산 기준은 또는 손절 기준은 12평선, 오이평선과 12평선으로 생각했고요. 이건 다 달라요. 전문가마다 보는 입장들이. 누구는 어떤 지표를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볼린저 밴드를 선호하기도 하고 누구는 일목 균형표를 선호하기도 하고 누구는 뭐 MACD만, 누구는 뭐 스토캐스틱만, 누구는 RSI만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단순한 차트, 이동평균선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건 농산물, 축산물 종류 설명했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옥수수와 밀, 대두는 뭔지 알아요? 대두 유도 콩기름입니다. 자, 근데 자 먼저 대두유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콩기름, 대두 콩이니까 소이빈 콩, 소이빈 오일이니까 콩기름입니다. 뭐 이건 뭐 증권사 홈페이지에 나온 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냥 대두에서 추출된 그냥 기름입니다. 대두박 이게 뭐냐? 이건 알겠는데 대두박이 뭔지 헷갈려요. 지금 찌꺼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이걸 어디에 쓰느냐? 이 사료, 돼지 사료, 뭐 소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대두에서 대부분의 기름을 뺀 찌꺼기, 껍데기 이런 사료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요 대두에서 파생된 것, 대두유와 즉 콩기름과 대두박.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게 생우. 손은 손데 두 가지입니다. 생우가 있고 둘 다 소입니다. 소. 손데 생우라는 게 있고 비유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생우, 라이브 캐틀, 살아있는 소입니다. 비유, 피더 캐틀입니다. 피더. 피드가 영어로 먹이를 누구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는 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생우는 시장에 내보낼 준비가 돼 있는 소. 그럼 누가 먼저냐? 시는 비유구가 먼저야. 비유구. 자, 비유기란 말이 뭔 말이에요? 비유. 살을 찌우다 그 말입니다. 소를 이제 송아지를 살찌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 팔려면. 비육을 위해서 살을 찌우기 위해서 사육장으로 이제 인도될 들어갈 요 650에서 849 파운드의 숫송아지를 비육우라고 한답니다. 다시 한번 비육우가 뭐라고요? 살을 소를 살찌 시장에 팔려면 사료를 먹여서 큰 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육장으로 들어갈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갈 그런 송아지를 비육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육장에서 컸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이제 생우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를 시장에 내보낼 준비가 돼 있는 소. 그래서 소는 이렇게 생우와 비육우 두 가지 있어요. 실 또 돼지고기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돈육이라고 돼지고기 선물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권사도 돼지고기 선물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게 증권사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게요. 선물 증거금입니다. 최근에 농산물이 급등하면서 원유, 에너지 급등하면서 모든 선물 증거금이 다 올랐습니다. 쭉 보시면 원래 혹시 유심히 차트를 보신 분들은 옥수수가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 1번, 밀이 2번, 대두가 3번이에요. 이거 3개만 두고 보면.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뭐가? 밀 가격이 더 높죠. 증거금이. 원래 일반적으로 옥수수는 약 $1,500에서 평상시에는 1,600달러 정도 선물 증거금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의 1,000달러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밀은 한 2,000달러 정도, 1,700달러에서 한 2,000달러 정도에서 움직여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지금 얼마요? 거의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5,700달러. 원래 대두는 보통 한 2,500달러 정도 움직여요. 근데 얘도, 대두도 거의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 밀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아마 잠시 후에 잠깐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대두유, 대두박, 현재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비유구, 자 여기서 가장 낮은 게 뭡니까? 생우네요, 생우. 만약에 선물을 하실 분들은
요 생우도 괜찮아요. 예, 증가금이 싸니까. 원래는 옥수수가 좀 싸서 1,500달러, 1,600달러에서 싸서 좀 옥수수로 선물 매매하신 분들은 좋았었는데 지금 다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선물 매매를 좀 고려하신 분들은 증가금 싼 게 없느냐, 농산물, 축산물에서. 현재로서는 생우가 가장 증거금이 쌉니다. 그래서 좀 증거금 부담이 되신 분들은 생우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쉽게 요 다른 종목들의 증거금이 낮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날씨도 완전하게 좀 평온한 날씨가 되어야,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 지나야 증거금이 낮아집니다. 자, 잠깐 이제 시간이 많지 않는데 밀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입니다. 상한가 들어보셨죠? 상한가. 농산물에서 상한가는 종종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디에서 밀, 정확하게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요 양봉 보이시죠? 양봉. 음봉은 크게 보이고 아마 이때도 상한가일 겁니다. 이때도 상한가. 이날은 점상. 뭐 화면에서 약하게 보일 겁니다. 아마 혹시 HTS 화면을 보시는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요 점입니다. 점. 점 보이죠? 우리 쉽게 주식시장에서 뭐야? 점상입니다. 점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날도 점상이었어요. 일곱 번 정도. 좀 더 제가 지어보고, 이게 아마 요 점입니다. 점. 점상이 세 번 갔다가 이날 3월 며칠입니까? 3월 8일 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또 하한가. 요날은 하한가입니다. 상한가 여섯 번, 일곱 번 치고 그다음에 하한가도 치고요. 엄청난 가격 변동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CME 거래소에서 급등락이 일어나니까 증거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증거금은 한 2,00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5,700달러, 거의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 원래는 옥수수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가격도 좀 높고요. 증거금 좀 높은데 이번에는 미리 화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요 밀은 좀 공부합시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에서 세계 2위, 3위 정도 될 겁니다. 3위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치면 거의 뭐 엄청난 밀이 생산입니다. 지금 유럽 자체가 밀을 많이 생산해요.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많이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워낙 땅이 좋습니다. 땅이 기름기도 갑니다. 그중에서 옥수수도 많이 생산하고요. 밀도 많이 생산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 항구가 지금 폐쇄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항구를 러시아 측에서 접수를 해요. 또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배가 못 뜨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출할 수가 없어요. 유럽으로, 뭐 이집트로,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혀. 그러면 사람들은 밀을 어디서 사야 됩니까? 미국 밀을 사야 됩니다. 미국 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혹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경제 제재가 들어가요. 과연 원유는 제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농산물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도 아마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서 다시 이제
항구를 정비하고 도로, 항구, 뭐 공항 다 지금 많이 파괴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정비하고 정비해야 배가 뜨고 비행기가 뜨고 차가 달립니다. 오래 걸려요. 정상적으로 밀을 수출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쉽게 못 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주로 보는 차트는 차트입니다. 저는 이제 날씨도 잘 모르겠고, 제가 한계가 있어요. 날씨를 어떻게 예측해? 예보는 나오지만 최고, 재고는 더 몰라요. 재고. 전쟁 장기화 될 것이다. 근다고 해서 마냥 하늘로 썼을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결국은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요 밀 가격을 예측해야 하느냐? 저는 큰 지표는 추세 지표는 MACD로 판단은 되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현 시점이니까 여기에서 MACD가 지금 하락 신호를 줬습니다. 히스토그램도 지금 빨간색이죠. 하락이 있고. 마침 가격도 지금 자, 52평선이 22평선을 아래로 뚫으면 하락의 신호로 본다 했죠. 지금 마침 52평선과 이 빨간색이 52평선입니다. 연두색이 22평선입니다. 마침 만나 있어요. 근데 음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무슨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핵을. 그랬을 경우에 제 판단입니다. 우크라이나 미를 사람들이 안 사요. 방사능 때문에. 그러면 다 어디로? 미국 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밀은 급등할 겁니다. 비록 차트에서는 지금 상승을 하락을 신호를 줬지만 현재 우리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자 밀을 하실 분들은 혹 차트에서는 하락 신호를 줬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옵션 하신 분들은 콜 매도를 간다 하더라도 정찰병 정도만 한두 종목만 저 먼 행사가 아마 지금 1091이죠? 아마 1500짜리도 가격이 있을 겁니다. 1500짜리도. 그러면 정찰병 정도로만 한두 개 정도 한번 진입해 보십시오.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혹시 급락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급락이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풋옵션 매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현재로서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매수 플레이 잡으면서 여기다가 매도 플레이 첨가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요 미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근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보수적으로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선물 가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뭘로 예측한다? 차트로 보고 판단합시다. 지금 차트에서는 지금 MACD는 하락 신호를 줬고 2평선도 지금 어쩌면 52평선이 22평선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오는 거 아래로 뚫는 거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다. 그러면 손절하면 그 말입니다. 버티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상한가 나오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예전에 듣기만 했습니다. 저도 광우병이 미국에서 처음 생겼을 때
아까 생우 나왔죠? 생우가 하한가를 몇 번 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미리 농사물 해서 상한가를 여섯 번, 일곱 번 친 적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옥수수. 지금 계속 MACD 요 상승해서 계속 상승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정체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그래서 지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 만약에 우크라이나 산 밀을 못 먹는다 그러면 대체재로 옥수수도 또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밀을 못 먹으니까 밀 제한돼 있어. 미국 밀도 무한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옥수수가 그 대형으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직 밀과 마찬가지로 MAC도 하락 신호 보였고 그다음 요 아직 이평선은 52평선과 20평선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요 옥수수와 지금 밀과 옥수수, 대두 같은 농산물입니다만 약간씩 달라요. 옥수수와 그다음에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도 옥수수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강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계속 아직은 상승입니다. 비록 여기 MACD에서는 요 하락의 징조가 보였습니다만은 요 가격은 계속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가격은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아직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여줄 차트가 대두유. 지금 농산물과 관련된 차트는 다 비슷해요. 대두유 계속 상승했죠? 박스권이죠? 또 그다음 대두박. 아까 기름 빼고 나면 찌개기로 했죠? 계속 상승했죠? 박스권이죠? 아직 농산물과 관련된 선물은 다 지금 같은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농산물과 연결해서 생우입니다. 급락했죠. 급락.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상관관계가 좀 파악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자, 뭘? 소는 옥수수와 아까 대두, 박, 찌꺼기를 먹고 키웁니다. 사료로. 그런데 그게 너무나 급등했어. 축산업자들이 이제 소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거야.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농산물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생우 가격이 지금 하락했다고 합니다. 급락했죠, 급락. 농산물, 옥수수, 밀과 반대로. 마찬가지로 비유구도 그래요, 비유구도. 똑같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체돼 있고. 자, 오늘 이런 식으로 농산물, 축산물 가장 대표적인 것 가져왔습니다. 오늘 선물 분석에서 선물을 보는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잠깐 살펴봤고요. 선물의 종류, 축산물의 종류, 농산물의 종류 살펴봤고요. 본 강의를 이제 우연히 처음 들으신 분들, 지금 주식시장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는 해외 선물 옵션 시장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전략만 잘 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수익을 짤 수 있어요. 또 국내 코스피 옵션과 달리 종목이 많습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해외 선물 옵션을 권유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